지난 13일 안동과 영양 지역에 강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지난달에 이은 잇따른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잎담배와 고추 3만여 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는 안동시 와릉면 한 농가의 담배밭입니다. 잎이 뚫리고 찢어지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고르게 남아있는 잎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 심기에도 늦었고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어 사실상 올 담배 농사는 폐농입니다. 사정은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에 맞아 원줄기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로 심으려면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 그대로 키울 수밖에 없지만 수확량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잎담배는 보험 상품이 아예 없는 데다 고추 농사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6월 20일경부터 수확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래 버리니까 뭐 어떻게 뭐 막막하다 뭐 소리밖에 못합니다 지금. 대체 작물도 지금 마땅한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요. 사과 역시 우박을 맞아 대부분 열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적과가 끝나기 전 우박을 맞아 피해 열매는 쏟아내면 피해가 덜하다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안동과 영양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현재까지 사과 150헥타르, 고추 30헥타르 등 185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난 가운데 정밀조사 시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농가인은 대파대와 농약대 전체 피해율이 50% 이상 발생하면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대책법에는 이 농가에서 만족할 그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재해 대책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난달에도 청송과 영양 지역에 우박이 내려 63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